여, 안녕하십니까. 상시빙으로 나와서 수지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프랑스 식민지를 하려고 합니다. 저번 주는 서아프리카 한정을 했는데 최대한 오늘 중으로 끝낼 수 있도록 빨리 할게요. 아, 진짜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진짜. 프랑스령 가봉과 콩고입니다. 프랑스령 가봉과 콩고는 1882년부터 1960년까지 식민지화된 지역입니다. 원래 프랑스령 가봉과 콩고는 16세기 때부터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교역가들의 노예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상당히 수익이 쏠쏠했다고 합니다. 근데 더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요, 상아나 고무, 목재와 같은 주요 자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프랑스는 이곳을 계속해서 노려왔습니다. 그래서 1839년과 1841년에 가봉 해안가 지역에 각각 보호령을 세우게 되고요,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다가 한 프랑스 탐험가에 의해서 결국에는 가봉 전체가 사실상 식민지가 되어버리는데요, 1882년에 공식적으로 프랑스 식민지가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쭉 흘러서요, 1911년에 모로코 콩고 조약이라는 게 맺어집니다. 전에 독일이 모로코를 포기했다고 했잖아요. 그 모로코를 포기해서 얻은 곳이 바로 콩고 지역인데요, 콩고강 일부 유역을 독일에 양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차 대전 이후에 다시 두들겨 패서 프랑스가 얻게 되었고, 그리고 1959년에 프랑스 공동체가 되었다가 1960년에 완전히 가봉과 콩고 공화국으로 나뉘어 독립하게 됩니다. 우방기샤리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1903년부터 1960년까지 식민지배가 된 지역인데요, 이곳은 오늘날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원래 이곳은 19세기 때 우방기강의 전초기지를 설립하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상당히 아프리카 내륙 지역에 대한 탐험과 조사가 활발히 일어나던 시기여서 이런 전초기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쭉쭉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파쇼다 사건이 나게 되는데요, 파쇼다 사건은 프랑스군과 영국군이 오늘날 남수단의 코르크라는 지역에서 충돌하게 된 사건인데요, 이때 영국과 프랑스가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로 전쟁 날 수도 있겠다면서 양측이 합의를 봐요. 서로가 먹은 데까지만 먹자고 합의를 보는데, 하필 이때 프랑스군이 지나갔던 곳이 바로 오늘날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즉 우방기샤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방기샤리가 그렇게 식민지화가 됩니다. 아, 여기 나라 없었냐고요? 있었습니다. 와다이 술탄국이라고 있었는데 프랑스에 투석이 맞고 멸망해요. 그 후 1958년에 프랑스 공동체, 그리고 1960년에 독립을 하게 되면서 오늘날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령 차드입니다. 1900년부터 1960년까지인데요, 본래 이곳은 노예 군벌이라고 해야 할까요? 노예상이 나라를 만들어서 주바이르 술탄국이라는 이름의 나라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랑스가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서아프리카에서 적도 쪽으로 내려가려면 이곳을 지나가야 해요. 해안가 쪽으로도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나이지리아가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서아프리카와 적도 아프리카를 이어주려면 이곳을 반드시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1885년부터 북쪽과 남쪽 그리고 서쪽에서 진격을 해서 이곳을 먹어버려요. 그 후 1958년에 프랑스 공동체가 되고요, 1960년에 차드 공화국으로 독립하게 됩니다. 1916년부터 1960년까지 점령한 프랑스 카메룬입니다. 원래 이곳은 19세기 후반 때 독일이 먼저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1차 대전 때 독일이 졌잖아요. 그래서 카메룬을 영국과 프랑스가 각각 반띵을 하는데요, 서북부 지역은 영국이 가져갔고요, 남부 지역은 프랑스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게 쭉 식민지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영국하고 프랑스가 또 허튼 짓을 해요. 그냥 독립을 시켜주면 될 것이지 영국이 가지고 있던 일부 영토를 나이지리아에 줍니다. 그리고 남은 지역은 카메룬으로 독립을 시켜버려요. 근데 이때 영국이 점령하고 있던 카메룬의 남서부 지역이 나이지리아에 가지 않겠다고 해버리면서 여기서 또 분쟁이 발생이 됩니다. 지금은 카메룬의 일부가 되죠. 이번에는 프랑스령 마다가스카르입니다. 이곳 마다가스카르의 부속도서는요, 상당히 많은 섬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프랑스가 식민지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섬마다 따로따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직도 안 돌려줬어? 일단 마다가스카르 같은 경우는 1897년부터 지배를 해서 1960년에 독립을 시켜주었는데요, 여기는 특이하게도 메리나 왕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상당히 근대화 직전까지 갔던 나라였습니다. 영국의 도움을 받아서요, 정말 근대를 착실히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문제가 있었던 게 18개 부족을 하나로 묶어서 나라를 운영했고, 또 내부 왕실에서의 권력 다툼이 상당히 심각해서 메리나 왕국은 1787년에 통일을 하긴 했지만 상당히 내부적으로 약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때 프랑스가 영국의 식민지 확대를 저지할 겸 1883년에 프랑스 마다가스카르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후 2차 프랑스 마다가스카르 전쟁까지 일으키면서 완전히 마다가스카르를 점령하기 이릅니다. 이때 시민들의 저항운동도 발생하는데 10만 명을 학살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최소 수치라고 하는데 아마 더 될 것 같아요. 그 후 세계대전이 끝나고도 독립운동이 발생하는데 이때도 역시 프랑스가 잔혹한 학살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쯤에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프랑스 식민지들이 여기저기 봉기를 하고, 또 프랑스 내부에서도 돈이 부족해지자 1958년에 마다가스카르를 프랑스 공동체를 시켜주게 되고 1960년에 독립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곳 세이셸은 1770년부터 1810년까지 프랑스가 지배했던 식민지였습니다. 다른 식민지와는 다르게 18세기 때 점령한 식민지죠. 원래 세이셸은 무인도였습니다. 근데 여기가 뭐가 좋냐면 인도양을 건널 때 중간 거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상륙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프랑스가 먼저 선수를 칩니다. 프랑스가 먼저 깃발을 꽂고 여기에 정착을 해버린 거예요, 무인도에. 그래서 프랑스 식민지가 되는데요, 근데 19세기 초반에 나폴레옹이 패망하면서 이 세이셸을 영국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이곳 모리셔스는 1715년부터 1814년까지 프랑스가 지배하고 있던 지역입니다. 아일드 프랑스라는 이름을 가진 지역인데요. 이곳은 인도양 한복판에 있어서 국제무역이나 대항무역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한 주요 거점 지역이었습니다. 원래는 이곳을 네덜란드가 점령하고 있었어요. 근데 1710년에 네덜란드가 이 지역을 버립니다. 왜냐면 이 시기가 영란전쟁이 나고 무역 경쟁도 치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아무튼 프랑스는 이 지역을 잽싸게 가져가게 되는데요. 그 시기가 바로 171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노예 수입하고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폴레옹이 패망하면서 이 지역도 역시 영국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마요트입니다. 마요트는 1841년에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해외 영토를 남고 있는 지역인데요. 원래 이곳은 정말 작은 소국이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강대국인 주변의 코모로와 마다가스카르, 심지어 해적들한테도 안보가 위협되고 있었는데요. 이때 마요트가 강력한 동맹국을 찾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그래서 1841년에 아예 프랑스가 이곳을 통치하게끔 해버려요. 이후 코모로가 독립할 때도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계속 프랑스령에 남게 되었는데, 이 지역을 두고 코모로와 프랑스가 지속해서 분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엔 코모로입니다. 1886년부터 1975년까지 프랑스가 점령한 식민지인데요. 아까 마요트에 프랑스가 상륙했다고 했잖아요. 마요트가 정말 안전한 지역이 되다 보니까 근처에 또 무협 세력들이 죄다 코모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코모로가 전부 다 파괴가 되어버려요. 어떨 때는 딱 한 명만 남고 코모로를 떠났다고 할 정도니까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남은 코모로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코모로를 지키고 있던 세력들과 프랑스가 합의를 보고 코모로 전체를 식민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재정 악화와 국제 여론으로 인해서 프랑스는 코모로를 배토했는데요. 마침 그때 1975년에 코모로에 있던 독립세력들이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하게 되었고, 프랑스도 더 얻을 이득이 없다 보니까 독립으로 인정해주게 됩니다. 이곳은 레이니옹이라는 지역입니다. 1638년에 프랑스 식민지가 되어서 오늘날까지도 프랑스 식민지인 곳인데요. 원래 이곳은 무인도입니다. 근데 프랑스가 넬름 먹어버린 거예요. 원래 이곳이 희망봉을 돌아 인도로 가는 선박들의 중간 착지 역할하는 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곳을 다스리게끔 한 건데요. 이후 오늘날까지도 운영이 되면서 프랑스 해외 영토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좀 같이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프랑스가 소유한 섬 중에 무인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 절대 다수가 인도양했는데요. 캐르켈렌 지구, 크로데 지구, 생폴섬, 암스테르담 섬, 바사스다 인디아, 유로파, 후안데 노바 섬, 글로리와즈 섬, 트로믈랭 섬, 이렇게 9개의 식민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통틀어서 프랑스는 남방 및 남극 지역이라고 부르는데요. 너무나도 외딴 곳에 있고 또 너무나도 척박한 지역이 있어서 인구도 다 합해서 310명밖에 살지 않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기후 및 환경 그리고 과학 연구를 위한 연구원들만 상주하는 곳이에요. 주민들은 살지 않고 있어요. 설명을 하려고 말씀을 드려도 단순히 누군가한테 발견이 되었고 오늘날까지 프랑스령이라는 말밖에 없어서 이렇게 합쳐서 설명해 드린 겁니다. 이번엔 프랑스령 소말릴란드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오늘날 지부티 지역인데요. 1883년부터 1967년까지 식민지로 남았던 지역입니다. 프랑스는 1862년에 이곳 지부티 항구 도시에서 시작해서 점차 식민지를 넓혔는데요. 왜 프랑스가 여기서 또 생뚱맞게 시작하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영국이랑 이탈리아가 여기에 개입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도 질 수 없다는 생각으로 식민지화를 시켰습니다. 그 후쪽 시간이 흘러서 1958년에 프랑스 공동체가 되었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1967년에 주민투표에서도 계속 해외 영토를 남고 싶다는 주민투표 결과가 나와요. 근데 아프리카 각지에서 독립이 추진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국제이론에 의해 독립이 된 케이스인데요. 프랑스도 지부티 독립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면서 독립을 거의 반강제시키듯이 시켜버리게 됩니다. 이 때문인지 오늘날까지도 지부티에 프랑스군이 주둔하고 있는데요. 이곳 지부티는 수에즈 운하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지라 홍해 지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중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프랑스의 식민지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만 좀 알아봤습니다.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세인트 헬레나라는 섬이 있어요. 영국 섬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0.14제곱킬로미터의 집이 있습니다. 근데 골때리는 게 이게 또 프랑스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나폴레옹의 마지막 유비지였거든요. 물론 프랑스의 영토는 아니지만 집이 프랑스 거여서 겸사겸사 아는 척 좀 하시라고 좀 알려드렸습니다. 네, 아마 다음 주면 아시아하고 아메리카하고 끝날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영국 하러 가면 진짜 때릴 거예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